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분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어. 저도 세안을 하고 나서 바르는 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두 가지예요. 굉장히 단촐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우리 지현 씨하고 비교하면 죄송합니다. 세 발의 피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촐하게. 아 물론 저도 이제 이 수분 크림 전에 클렌징을 꼼꼼히 하고 그다음에 앰플 제품을 간단하게 발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분 크림. 그다음에 아침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옆에 방숙현 선생님은 어떤 화장품을 좀 바르시나요? 처음에는 이 토너 스킨이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게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유지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1차 방어막 기능을 해요. 그래서 토너를 발라주고 그다음에 수분에 제일 중요한 수분크림을 바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동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는 여기에 이제 중간에 기능성 에센스나 앰플 또는 뭐 이런 기능성 제품을 한 가지 넣어줍니다. 근데 많은 아까 화장품 가지고 계셨지만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때그때 선택해서 바르신다고. 결국 많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중요한 성분이 물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방부제, 향료, 여러 가지 기재들이 다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피부가 민감하고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것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실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동준 씨가 볼 때 너무 단순해서 이러면 이제 조금 건조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보거든요. 아까는 많이 발라서 반짝반짝하게 기침 해야 되는데. 아니, 원래 반짝반짝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발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이게 건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똑똑한 놈 하나만 잘 발라도 수분 충전에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에센스, 로션, 크림이 같은 제품을 오일의 농도를 다르게 한 제품일 수 있거든요. 결국 중복되게 바르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 하나를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왼손 등에는 수분 크림 한 가지만 발랐고요. 오른손 등에는 에센스, 로션, 수분 크림 순서로 세 가지를 발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번쩍번쩍하죠. 네, 실제로 수분 측정기를 이용해서 수분도를 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둘 다 그냥 번들번들해 보이긴 해요. 네, 40 정도 나오면 조금 보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왼손 등 수분 크림만 바른 쪽은 57.5%요. 네, 57.5%. 네, 세 가지를 바른 손등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 세 가지 다 바르거든요, 여성분들. 맞아요. 네. 네, 세 가지 다 바른 쪽은 50.8%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입견 속에 많이 바르면 촉촉하다라는 것은 좀 버리셔도 좋고요. 제대로 된 제품 한 가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